지하 1층 문이 닫힙니다. 안녕하세요. 차박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학동 후레입니다. 초저번 주부터 목포를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과 저번 주에는 굉장히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바이크를 꼭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박을 한 주 미루고 그 다음에 바이크를 탔고 이번 주에는 드디어 목포에 가게 됐습니다. 목포에 가서 음식을 해먹는 이번에는 차박보다는 직접 목포에서 유명한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편하게 야경이 좋은 곳에서 차박을 하면서 하루 쉴까 합니다. 즐겁게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하이패스가 없으니까 좀 귀찮긴 하다. 근데 하이패스로 지나가도 돼요. 나중에 결제하면 됩니다. 막 깜짝 놀래서 후진하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위험한 거. 티켓 뽑으니까 추억도 나. 휴게소에서 한번 쉬었다 가야 되겠네. 어두웠다가 이제 동이 텄어요. 이제 완전히 동이 트고 또 LPG도 충전을 했고요. 자,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경차라서 이게 50% 할인되잖아요. 4,000원 안 나올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3,500원이요? 네, 수고하세요. 와우, 싸다. 3,500원. 제가 사는 군산도 근대화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 도시잖아요. 아무래도 개항을 한 도시들은 근대화 문화유산, 즉 뭐 일제 적산가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남아있죠. 목포도 마찬가지로 근대화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온 지금 곳은 목포 근대역사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도 동국사라는 절에 가면은 이 소녀상이 있듯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처럼 또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역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여기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요. 현재 여기가 현재 위치 쭉 이렇게 코스가 있네요. 숫자부터 숫자로 해서 이걸로 이것만 있었어요. 여기가 보는 순서가 있나요? 네. 오른쪽 위치로 아, 네. 이걸로 2관까지. 2관까지요? 네. 맞습니다. 2관은 그럼 어느 쪽에 있나요? 2관은 내려가셔서. 아, 밖으로? 네네. 경비셨어요. 네. 군산에도 동국사라는 절이 있죠. 일본식 절이 있는데 여기도 목포도 마찬가지로 일본식 절이 있네요. 군산에도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군산은 조선은행짜리 건물인데 여기는 호남은행. 좀 차이는 군산의 은행은 고리사채를 가지고 토지 수탈의 목적이 있었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순수하게
우리 민족이 만든 은행이라고 그러네요. 아, 이런 곳이 마련돼 있네. 목포도 군산과 마찬가지로 사통팔달 교통요지죠. 이 아무래도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쌀 수탈을 위해, 군산도 마찬가지로 쌀 수탈을 위해서 철도나 도로가 만들어지고 다리가 만들어져서 배로 그렇게 다 실어 나간 겁니다. 남촌이란 데가 일본인 거리네요. 그리고 여기 북촌은 조선인 거리. 군산과 굉장히 유사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군산도 이 일본인 거리가 있었습니다. 월명동, 영화동 그쪽이 옛날 유곽거리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기생술집 있던 그런 일본 거리입니다. 거기에 거의 일본인들이 거의 살았어요. 한국인들은 거의 노비나 그렇게 밑에서 일하는 그런 걸로 살았고, 그렇게 여기도 비슷하네요. 1관에서 티켓을 하면, 티켓팅하면 2관까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1인이, 성인이 제가 2,000원이었으니까 2,000원 주고 1관, 2관을 다 보는 것 같습니다. 2관은 외벽을 지금 공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적산가옥들이 남아있지 않죠? 원래는 이건데 이런 식으로 바뀐 것처럼 이게 적산가옥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가 해방되고 다 부시거나 불질러 버렸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제가 사는 군산 지역 같은 경우는 몇몇 개가 지금 남아 있어서 보존이 돼 있는 거고, 대부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부시고 불질러서 다시 바꾼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이런 터 있는 자리만 지금 보여주는 사진이죠. 실제로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혼밥하기 좋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포 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유달산하고 갓바위가 떠오르잖아요. 갓바위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밥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갓바위도 구경 잘 하고
차박지로 한 지금 12시 조금 넘었는데 차박지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이 이렇게 넓지 않은 곳이면 좋은 자리를 미리 가서 좀 맡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걸어서 소화는 살짝 됐는데 아무튼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장소가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데도 보기로 하고 우선은 차박지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목포에 왔으니까 케이블카 한번 또 타줘야죠. 자, 이것저것 다 하네. 진짜 할 거는 해상 케이블카래요 여기. 아, 왔는데 또 안 타기가 뭐하더라고. 차박지 딱 가다가 중간이었는데 무조건 타고 가야겠다 싶어서 뭐 지금 벌건 대낮이라 차박지 지금 가도 막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케이블카나 한번 탈까 해서 왔습니다. 케이블카 탔습니다. 이게 케이블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이 있고 크리스탈이 있어요. 크리스탈은 바닥이 투명 유리로 돼 있는 게 크리스탈이라도 몇천 원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이 케이블카에 저 혼자 있습니다 지금. 유 바다를 지나나 봐. 오우, 바람 많이 분다 오늘. 흔들흔들. 야, 목포시가 한눈에 보이네요. 진짜 케이블카 타기 잘했네. 목포시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고 있어요. 자, 이제 왕복 승차를 탔으니까 이제 다시 처음 탔던 곳으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진짜 군산에 이런 차박지 있으면은 매주올 것 같네요. 매주. 와, 진짜 제가 차박지 다녀본 곳 중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가자, 집에.